명태균 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9월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보다 2 내지 3%포인트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행하던 여론조사를 멈추고 응답 표본에 인위적으로 곱하기를 해서 가짜 통계를 뽑아내는 조작이었습니다. 강혜경 씨의 설명도 명태균 씨의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강혜경 씨는 오는 21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이르면 모레 매듭지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대신 이른바 레드팀 논의를 거쳐 김건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인데 오늘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김여사 문제 정리 못하면 정권 미래는 어둡다라며 경계했습니다. 대통령실 김건희 라인의 실체를 두고 여권 내부의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탓에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동훈 대표 쪽과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선 전부터 알고 지냈거나 대선을 도왔던 비서관, 행정관 6명에서 7명이 대통령실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실상의 비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거나 짧은데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들 의견에 우선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 정부 표적감사와 현 정부 부실 허위감사 논란을 사고 있는 감사원이 2022년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과정에서 전현희 위원장에게 유리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확인해놓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김건희 관련 업체와 무자격 업체 등이 예산 수십억 원을 타간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는 디지털 포렌식은 물론이고 계좌 추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감사에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집중 활용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감사원 실무자를 추가 입건하는 등 전현희 무고 사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국경선 부근 최전방 8개 포병 여단이라며 구체적인 부대 수까지 공개하며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히자 합동참모본부가 예하부대의 대북 감시 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강화 방침을 하달했습니다. 북한이 밝힌 8개 포병 여단은 서부에서 동부 휴전선 전 전선에 배치돼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부대인데요. 북한은 약 570문에 달하는 장사정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할 때도 대규모 장사정포 위협 등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5,700발의 포탄비를 뿌릴 수 있는 장사정포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남북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고려 아연 최윤범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 MBK가 주식 공개 매수에서 지분 약 5.3%를 확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존 지분 33.1%에 더해서 총 지분이 38.4%로 애초 목표로 삼았던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실상 과반에 바짝 다가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고려 아연 측 자사주 공개 매수가 끝난 뒤 결과에 따라 주주총회 등에서 경영권을 둔 치열한 표대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